수업 끝. 잘 쉬고 다음 시간에 보자. 네. 우와, 수업 끝났다. 헷. 너네 화장실 갈래? 그래, 가자. 헷. 응, 안 가. 나도 안 가. 치사다, 치사. 어? 이거 뭐야? 뭔데, 어? 뭔데, 헷! 애기가 있어! 애기? 갑자기? 어, 귀여워. 너무 귀엽다, 얘 좀 봐. 우와, 너무 귀여워. 나도 이런 동생 있으면 좋겠다. 워키님들도 동생 있었으면 좋겠는 워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어? 어떡해, 애기 온다. 어떡하지, 헷, 헷. 내가 애기 우르르 꽂혀볼게. 울지마, 애기야. 우르르르르르르 까꿍. 어떻게 한 번에 울음을 그치게 하냐? 그러니까 나도 신기해. 헷. 어? 옆에 뭐가 있다. 아기 한 시간만 봐주세요. 아기를 한 시간만 봐달라고? 우와, 재밌겠다. 한 시간 동안 나 동생 생김 뿌. 5분 뒤면 선생님 오시는데 걸리면 끝장이야. 어떻게 안 걸리게 할 수 있겠어? 재우면 안 걸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어? 안 될 것 같네. 내가 울음 고치게 해볼게. 안 되네, 헷. 배고파서 우는 거 아니야? 뭐라도 먹여야 될 것 같은데. 우유통이 비었어. 이걸 먹이면 어때? 제정신이야? 장난이지? 아침에 엄마가 먹으라고 준 우유 있는데 이거랑 응? 먹일까? 응, 그러자, 헷. 애기야, 우유 먹자. 아, 잘 먹는다. 휴, 살았다. 야, 큰일 났어. 선생님 오고 계셔. 어. 뿌뿌. 진짜. 나도 몰라, 진짜. 난 진짜 모른다, 걸려고. 뿌뿌. 자, 모두들 자리에 앉아. 조용, 조용. 다들 쉬는 시간 잘 쉬었지? 네. 네. 다들 반응이 왜 이래? 쉬는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니? 아니요, 별일 없었어요. 그래? 그럼 바로 수업한다. 별일이 있었는데. 자, 책 펴고. 저번에 12쪽은 다 풀어오라고 했죠? 네. 네. 그러면 문제풀이 해본다. 1번부터 보면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야야, 왜? 응? 괜찮아. 나도 한 번만 안아보자. 지금? 안 돼. 걸려. 힘 나쁘시오. 자잖아. 귀여우니까 한 번만 안아보게 해. 진짜. 결국 이 그림에서 말아보자 하는 거기 뭐니? 뭐하니? 아, 그게 지우개가 떨어져서요. 지우개가 떨어졌네. 그래. 다음 보기가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 답은 뭘까? 2번이요. 왜냐하면 다른 보기들은 다 터무니없기 때문이에요. 그래, 너무 터무니없는 보기들인데 그 중에서도 3번에 보면 그럴싸하지. 우리는 이런 트릭을 조심해야 된다. 체크.
휴, 안 걸렸다. 자는 게 어떻게 이리 귀엽냐? 넌 어디서 왔니? 응? 혹시 천사? 그러면 2번으로 답 체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간다. 다음을 보면 깨끔. 누구니? 애기니? 큰일 났다. 갑자기 부모님이 저를 키우실 때 얼마나 힘들지가 생각이 나서 아기처럼 울어보았습니다. 아이고, 반장이 효자네. 그렇지, 우리 부모님이 고생하면서 키우셨지. 그러니까요. 오늘 엄마 어깨 주물러 드려야겠어요. 그래, 우리 모두 부모님께 잘해드리자. 그래서 보면 누구니? 이거 아기 울음소리 아니니? 큰일 났다. 이번엔 나도 어떻게 안 될 것 같아. 그만 울어. 우르르르 까꿍. 우르르르 까꿍. 어디에 지금 애가 있니? 선생님, 죄송합니다. 어떡해요. 제 핸드폰 벨소리가 아기 울음소리인데요. 이유는 제가 동생 낳아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엄마가 안 된다고 하셔서 이렇게라도 제 의사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수업 중에 방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가 또 불고 있어, 애기야. 세인이, 동생이 그렇게 생겼으면 좋겠구나. 하루속히 동생이 생기길 바랄게. 그런데 수업 시간에는 핸드폰 꺼둬야 돼. 꺼두자. 네, 선생님. 휴, 살았다. 잠들었어. 휴. 자, 이렇게 수업 끝. 점심 맛있게 먹으렴. 네! 큰일 날 뻔했네. 잘 넘겼어. 다행이야. 걸릴 뻔했네. 우르르르르 까꿍. 그래서 이 아이의 주인은 언제 오겠다는 거야? 무책임하게. 찾으러 오기는 할까? 저렇게 버려두고 갔는데. 버린 건 아닐 거야. 한 시간 뒤에 찾으러 온다고 했잖아. 하, 진짜 걸리는 줄 알고 심장이 떨어질 뻔했네. 정말 여러 번 10년 감수했어.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한 시간 된 거 같은데. 어? 카트가 응? 어디 갔지? 안 된다, 안 돼! 어? 저거! 어? 근데 아기가 사라졌어! 어떡하냐, 헷! 아기가 사라졌다, 뿌! 저기 쪽지가 있다, 봐봐! 아기 빠져서 고마워요. 부서이에 데리고 갔나봐. 휴, 다행이다. 그래도 잠시나마 동생 체험해보고서 좋았다. 맞아, 뿌! 힘들지만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 헷! 좋아, 오늘도 신나게 아기 돌보기! 달! 성우! 사랑해요, 오 마이 뷰티! 짠!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모르겠어? 입술 컬러가... 아닌데? 그럼 머리에 리본 단 거 말하는 건가? 뭐지? 아이, 모르겠다. 리본? 정답! 그렇게 달라 보여? 아니, 내 눈에는 그냥 똑같은데. 내가 엄청 신경 써서 오늘 묶은 거거든. 그래. 안녕하세요, 뿌! 뿌? 양갈래? 그래, 내가 왔다, 헷! 너 머리 리본 뭐냐, 헷? 아, 이거 오늘 좀 신경 써서 묶어봤지. 저렇게 바로 알아보다니 대단하다. 야, 어떻게 묶은 거니, 뿌! 나도 알려주라, 헷!
알려줄까? 응! 어떻게 한 거냐면 이렇게 작은 검정색 머리끈 두 개랑 리본 얇은 거를 준비해줘. 그런 다음 요 앞에 머리 할 부분을 먼저 잡아서 요 끝을 먼저 묶어주기. 이 부분을 묶어줍니다. 여기를 따줄 거예요. 이렇게 세 가닥을 해서 촘촘하게 따줍니다. 짠! 이렇게 양옆으로 따줬으면 위아래로 리본을 묶어줄 거예요. 묶어주기. 이렇게. 우선 아래에도 리본을 하나 묶어주고 짠! 이렇게 반대쪽도 해주면 완성! 저는 반묶음을 하니까 항상 여기서 반묶음을 짠! 우와! 진짜 그렇게 했다고? 우와! 나도 하고 싶다 해! 내가 해줄게! 우와! 너처럼? 아니 리본 헤어 예쁜 거 다른 것도 되게 많아. 내가 해줄게. 오 좋지요. 근데 양갈래 너는 왜 맨날 양갈래로 묶어? 아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내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머리가 삐죽하게 양갈래처럼 태어났었대. 엥? 그게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진짜야. 그리고 나 또 4세 때 유치원 갈 때 머리 양갈래로 안 묶어줬잖아. 그러면은 울었대.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양갈래로만 묶어줬었대. 와 남달랐구나. 근데 지금은 안 울잖아. 그냥 하나로 묶어도 되는 거 아니야? 지금은 엄청난 징크스가 있어. 징크스? 응 내가 시험으로 갔을 때 머리를 그냥 하나로 묶고 간 적이 있었거든. 근데 그때 오늘은 시험 보는 날이다. 거의 태어나서 처음으로 머리를 하나로 묶었다. 헷! 자 조용 오늘 시험 본다고 했었죠? 다들 단어 외웠지? 최선을 다하자. 시험지 넘기자. 나 진짜 잘 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지? 에이 모르겠다. 생각나는 대로 해야지. 다 풀었죠? 시험지 걷는다. 아이 좀만요 선생님 아직 다 못했는데. 갈래야 시험 시간 안에 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쉽지만 선생님 걷어가야겠어. 아 안돼 안돼요 선생님 안돼요. 갈래야 너 매번 20점 받더니 이번에는 더 못 봤는데? 네! 도대체 몇 점이길래? 10점! 한 번 더 이런 점수 받아오면 선생님 어머니랑 얘기할 수밖에 없어. 안 돼요! 다음번엔 좀 더 준비하자. 네! 10점이라니! 설마! 이 머리 때문이라! 맨날 양갈래로 묶다가 하나로 묶어서 그런 거라고! 그 다음부터 난 절대로 하나로 묶은 일은 없었지. 양갈래로만 묶어왔어 쭉. 그 다음부터는 10점 받은 일은 없었어. 오 그런 징크스가 있구나. 그럼 머리를 10갈래로 묶으면 어때? 뭐? 한 갈래로 묶었을 땐 10점이고 두 갈래로 묶었을 땐 20점. 그럼 10갈래로 묶으면 100점 아니야? 그런가? 와 대박 진짜네? 그래 너 내일 시험 있으니까 한번 10갈래로 묶어가봐. 혹시 알아? 100점 맞을지? 왜? 진짜 그럴 것 같아. 얘들아 고마워. 내일은 내가 무조건 100점 맞아올게.
정말 100점 맞았으면 좋겠다. 맞아, 그럼 너무 신기하겠다. 야호! 나 100점 맞으면 아빠가 애플워치 사준다고 했는데 이제 꿈이 현실로 되는 거야. 헥! 우와, 부럽다. 애플워치. 근데 너네 아까 리본으로 머리 묶어준다 하지 않았어? 아, 맞아 맞아 맞아. 맞다 맞다. 노란색 리본을 준비해 주시고 양갈래 묶인 머리 그대로 따줍니다. 됐다. 우! 한쪽 더 따면 되지. 힛! 이렇게 머리가 따져 있으면 위아래로 리본을 묶어주면 돼. 간단하네? 응, 간단해. 위에 묶어주고 리본을 이렇게 힛! 아래 묶어주고 힛! 찐! 완성! 박수! 여자들은 굉장히 손이 많이 간다. 그럼 쉽게 예뻐지는 게 아니지. 굉장히 피곤하게 산다. 뭐라고? 아니, 예쁘다고. 내가? 아니, 머리가. 헤이! 반장아, 너도 머리 해줄게. 이리 와봐. 나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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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일로 와봐. 키키키키오비키. 좋았어. 오늘은 꼭 100점을 맞고야 말겠다. 비록 공부는 많이 못했지만 머리를 열 갈래로 묶었으니 가능성이 있어. 힛! 자, 조용 조용. 모두 자리에 앉자. 오늘 단어 시험 본다고 했었죠? 다들 준비. 갈래야, 너 머리가? 네, 선생님. 이것은 100점을 맞기 위한 저의 노력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힛! 그게 100점이랑 무슨 관련이 있지? 응? 하나로 묶었을 땐 10점! 두 갈래로 묶었을 땐 20점! 세 갈래는 30점! 네 갈래는 40점! 결국 열 갈래로 묶으면 100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힛! 그런 논리가 있니?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직접 경험해서 우러나온 거니까! 그래, 결과가 어떨지 한번 지켜보면 알게 되겠지? 꼭 100점 받길 바란다. 네! 자, 시험지 받고 돌리자. 힛! 힛! 좋았어. 이 머리에 기를 모아서. 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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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래야, 열 갈래로 묶어도 20점 나왔네? 열 갈래로 머리 묶을 시간에 우리 단어 하나 더 외워서 30점 만들어 볼까? 네, 선생님. 저는 이리나 저리나 20점을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인가 봐요. 헷. 아니야, 보렴. 너 여기 있는 단어 하나만 더 외웠어도 30점이야. 정말요? 그래, 다음 주 시험에는 꼭 30점 받아보자. 네! 좋아, 오늘도 신나게. 징크스 깨부수기! 대성공! 성공! 헷! 치석이는 새처럼 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 거야. 짙은 안개가 우리 가리지라도 너와 난 할 수 있어.